자, 보도록 하죠. 압력하고 온도에 따라서, 그죠? 지금 부피 변화를 보는 거예요. 모의 기체 부피, 압력과 부피, 온도와 부피,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두개 배우고 있어요. 그죠? 시험 문제가 거기에서 다 나올 거예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예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막고 고무풍선 끼우고 가열을 하면서 가열을 또 중지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얼음물에 넣었어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가에서는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풀어 오르겠지요. 가에서 풍선 속의 기체 분자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그죠? 빨라지겠죠. 나에서는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죠? 차가워졌으니까,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풍선 속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부피가 감소했는데 뭘 멀어져? 그지? 답은 4번이네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알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답은 4번이에요. 볼까요? 기체 속 분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지, 나에서는. 그죠? 그 다음이, 다음 그림과 같이 풍선을 액체 질소 속에 넣으면 쪼그라들고 밖으로 꺼내면 다시 부풀어 올라요.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거 온도랑 압력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온도랑 부피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 열기구 속의 공기를 가열하면, 그지? 열기구가 떠오르죠? 그죠? 부피가 늘어나서, 그지? 여름철 햇빛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죠? 햇빛 가열한 거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지? 부풀어 오르죠? 그죠? 열기가 떠오르고, 여름철에는 겨울보다 타이어의 여름은 뜨뜻하니까 공기를 조금 넣어야 되겠죠? 부풀어 오르는 거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수면에 가까울수록 점점 커지는 건 온도랑은 상관없죠? 뭐랑 상관 있는 거야? 이거는 온도랑 압력에 관한 것들인데요. 그죠? 얘는 뭐예요? 압력과, 그러니까 온도랑 부피. 그죠? 였는데, 그지? 미안해요. 얘는 부피랑 압력에 대한 거예요. 그죠? 압력에 따라서 답은 4번 가야 되겠니? 그지? 피펫에 남은 물방울을 빼내기 위해서 윗부분을 막고 중간을 손으로 감싸요. 그럼 빠지겠지?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지? 답은 4번이에요. 0도씨 일기압에서 부피가 이따만큼인 기체가 있는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도를 이만큼으로 올렸어요. 온도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부피가 뭐가 되니? 라고 해요. 어떻게 되죠? 우리 보일 샤르레 법칙 뭐였죠? 부피 V0에다가 그지? 0도씨일 때 부피에다가 0도씨일 때 부피에다가 뭐만큼? 273도분의 뭐예요? T 273도 T 대신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약분돼서 1이 돼서 V가 두 개가 되겠죠? 이 VO가 되겠죠? 그죠? 부피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20mm가 어떻게 되는 거요? 40mm가 되는 거예요. 맞아? 여기에 20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맞지? 답은 40이에요. 40.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왔죠? 똑같죠? T도 C일 때의 부피예요.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T도 C일 때, 273도 C일 때의 부피는 0도 C일 때의 부피 더하기, 그지? 거기에다가 또 273분의 t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써놓으세요. 출제 예감 90%예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래프는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일정력의 공기의 온도랑 부피랑 관계예요. 0도 C일 때 부피가 50이에요. 그죠? 50일 때 150이 될때 온도는 뭐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공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는 거다 집어넣어요. T도 C. 우리 T도 C일 때 부피를 알지? 우리 VT는 V0 더하기 V0 곱하기 273분의 T 이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린 T를 몰라요. 근데 VT는 알아요. T도 C일 때 부피는 150이에요. 그지? VT는 알아요. 150이에요. 그지? V0는 뭐예요? 50. 그지? 50. 더하기, 50 곱하기 273분의 T예요. 우리 미지수 하나죠? 미지수가 하나죠? 그죠? 쟤만 구하면 돼요. 쟤만 구하면. 어떻게? 얘를 이항하지? 그지? 그럼 100대지요? 맞아? 100대죠? 얘 빼기 50 하니까 50 곱하기 273분의 t예요. 아니, t예요. 273 재수없지? 그지? 양변에 273을 곱해요. 273 곱하기 100 은, 50 곱하기 t가 되겠죠? 맞아요? 양변을 50으로 나눠줘요. 그죠? 50분의 273 곱하기 100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그죠? 맞아요? 얘 2로 하면, 뭐, 500분의, 이거네. 그죠? 546이겠네. 그지? 맞죠? 적어요. 티를 구한 거야, 그지? 같은 거였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랑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 온도랑 부피 사이의 관계죠. 그죠? A에서 B로 변하면 온도가 높아졌죠. 그죠? 부피도 늘어나죠.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는 거? 맞죠? 답은 1번이지요. A에서 B로 변하면 분자 운동은 빨라져요. 그죠? 당연히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빨라져요. 분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요. 부피도 늘어났어요. 근데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기울기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과학 오줌싸개 인형이라는 과학 완구의 작동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찬물인데 물이 들어가? 뜨거운 물에다 놓으면 작동 원리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하래? 아, 나 이게 순서대로 있었는지를 알았네. 오줌이 나가는 거요. 뭔지 몰라도 물이 나온다가 마지막이겠네. 오줌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들어왔던 물이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그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요. 그지? 이거의 이 공기인가 보지? 이거는 그지?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물이 나오겠네. 맞지? 맞아? 이게 다가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뭐야? 뜨거운 물에다가 인형을 넣으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읽어줄게. 아씨, 말이 어렵다.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인형 안에 있던 공기는 빠져나오게, 야, 아무튼 구멍 난 거니까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죠? 이 지금 뜨거운 물이 들어갔겠지? 얘를 갖다가 찬물에다가 담그면, 뜨거운 물에서 꺼낸 인형을 바로 찬물에 담그면 인형 속으로 물이 들어간다? 뭔 소리야? 아, 이거 짜증난다. 뭐야 이거?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공기가 모두 빠져나와. 그럼 차가운 물에 넣으면 공기가 안 빠져나오냐? 아씨, 나 그거부터 짜증이 나네. 그지? 응? 아무튼 그렇다고 치자. 뜨거운 물에서 꺼낸 인형을 바로 찬물에 담그면 인형 속에 물이 왜 들어가 또? 찬물이 들어가긴 하겠지, 그지? 찬물이 들어가긴 하겠지. 아무튼 물의 높이가 일단 틀리네, 그지? 뭐 조금이니까 여기 그지 찬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빈 공간이 생기는데 뜨거운 물 보면 물이 나온다라는 건 있긴 한데 그지 짜증나.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예로 봅시다. 읽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됐어요. 이씨.
다음 중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 속의 부피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뭐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 온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높여주면 좋겠죠? 그죠? 압력은? 부피를 크게 만들려면 압력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낮추면 되겠죠? 그죠? 압력은 낮추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좋네. 맞죠? 답은 5번이에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압력을 두 배, 세배 가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기압은 1기압이에요. 그리고 추가, 이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1기압인데 하나 올려놓으니까 2기압이 되는 거지. 그지? 다음에 3기압, 4기압이 되는 거네. 맞죠? 나의 부피는 뭐니? 이몇 기압이라고? 3기압이 되는 거죠? 이거는 4기압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PV 배웠어? 안 배웠어?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 그지? 맞아요? 이두 개를 곱한 게 얼마예요? 100. 응? 120이에요. 얘도 120 나와야 되고요. 얘도 120 나와야 돼요. 여기가 뭐 해야 돼? 40? 그죠? 얘는 30? 맞아요? 나의 부피는 이거. 아니죠? 그죠? 다의 압력은 아니죠? 그죠? 아니죠.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는 똑같지? 아닌가? 단위 부피면은 똑같진 않네. 그지? 모두 같지. 단위 부피는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그지?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기체 분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는 다가 가장 많겠지? 답은 4번이네, 일단.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부으면 팽창해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 온도, 큰 온도가, 이건 온도잖아. 지금은 온도가 아니라, 그지? PV잖아요. 그죠?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답은 4번. 0도씨 4기압에서 부피가 5리터짜리가 있는데 이 기체를 온도를 이따만큼 압력을 1기압으로 변화시킬 때이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냐? 어떻게 풀을까요? 이런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 온도를 이만큼 올렸어. 일단은 이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압력을 1기압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요거 전까지만 풀어볼까? 그죠? 풀을 수 있겠죠? 0도씨 4기압에서 0도씨 4기압에서
기압을 1기압으로 안 낮추고, 그지? 복잡하잖아. 한 가지씩 해야 되잖아. 또, 기압을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압을 변화시키지 않고 온도만 올렸다라고 보면은, 온도만 올렸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되지? V0 5리터 곱하기 5리터 곱하기 273분의 273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두 배인 5 더하기 5에서 10이 될 거야, 10. 10리터가 될 거야, 10리터. 10리터를 어떻게, 압력을 어떻게 한 거야? 1기압으로 내려준 거죠. 맞아요?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압력만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은,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압력만 1기압으로. 압력을 얼마 줄인 거야? 압력을. 응? 압력이 얼마 줄었어?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PV는 PV잖아요. 이게 일정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부피가 10이잖아요. 4기압에서. 그지? 4기압에서 부피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1기압에서 부피가 뭐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돼야 돼? 응? 40이 돼야 되겠지? 맞죠? 답은 40이에요. 4기압에서 1기압으로 주니까, 그죠? 기압이 4분의 1로 주는 거니까 부피는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4 곱하기 10은 1 곱하기 X, 그지? 저걸로 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다? 맨 처음이, 기압을 생각하지 말고, 그지? 샤를의 법칙을 쓴 다음에 보일의 법칙을 한번 쓴 거예요. 그지? 맞아? 10리터가 나온 거죠? 5리터, 5리터. 맞아? 그리고 요것도 쓴 거죠?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일정량의 기체가 실린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는 가열한 거네요. 이건 0도고 이건 273도니까. 이거 둘다 뜨거운 거네. 그지? 뜨거운데 부피가 같아? 같잖아. 틀려? 이건 부피가 늘어났고. 그지? 부피가 3리터고 이거는 두 배인 6리터네요. 그죠? 옳은 것을 모두 구별해요. 압력은 뭐예요? 가의 압력이 나보다 커? 이게 더 뜨겁잖아. 뜨거운 게 압력이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크겠지. 나가 크지. 맞아? 나보다 큰게 아니라 가가 크, 그러니까 이게 크지, 나가 크지. 그지? 이게 틀렸죠. 나의 기체의 압력은 다보다 커?
온도는 같은데 부피가 작으니까 이거는 맞죠? 부피가 작으니까 그지? 맞아요? 가의 분자 운동 속도는 다보다 빨로 이게 빨로 이게 빨로. 가가 지금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한 거죠? 근데 속도는 그지? 맞죠? 얘가 빠르지 당연히. 얘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지? 그다음에 분자 사이의 거리는 이거 멀잖아, 그지? 맞잖아, 그지? 눈에다 힘 주세요. 눈에다 힘빡 줘. 가 나는 보일 법칙? 야, 온도도 틀리고 보일 법칙? 온도가 틀린데? 보일 법칙 아니지 일단. 그지? 압력은? 압력도 틀리잖아. 보일 법칙이 뭐야? 보일 법칙이 뭐야? 압력, 부피 관계잖아. 이게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하고 부피 반비례 한다라는 건데, 온도도 틀리고 압력도 틀린데 뭐 어쩌라고 보일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지? 절대 아니지. 나랑 다는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뭐야? 샤를 법칙은 뭐야? 뭐가 일정하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랑 부피, 그지? 온도랑 부피 관계야. 압력이 뭐, 그죠? 얘는 뭐야? 한번 볼까?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죠? 그지?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일단은 답은 2번, 4번.